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연사 한 분 남으셨습니다. 같이 갑시다, 집에. 괜찮죠? 자, 여러분들은 진정한 애국 시민입니다. 애국 시절의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함성과 박수! 자,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모신 분입니다. 우리 연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진짜 애국자 조용화! 어, 저는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해에 가서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춘천입니다. 이 춘천이 가장 한국 발음이 좋고 산천이 좋은데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불거머리 죽죽합니다, 여러분! 도육감 민병이는 더 불거머리 죽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김진태 의원 한 명이 그 불거머리 죽죽해가는 이 강원도를 색깔을 정상적으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6일, 지난해 11월 6일 서울역에서 이 촛불 난동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면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이 하는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지구가 쓰러진다고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김진태 의원 한 명이 국회에서 쓰러지지 않아서 지금 국회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춘천이 정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하는 이유는 저 머저리 같은 29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김진태 의원처럼 영웅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진실, 정의, 애국에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치면은 김진태 의원처럼 영광과 권력과 모든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김진태 의원님을 보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태극기 세력으로 돌아오십시오. 합성하라. 우리 김진태 의원 한 명의 표본을 삼아서 이제 한 달 내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검찰, 법원, 학교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태극기 혁명을 완수해 나갑시다, 여러분. 이 춘천이 김진태 의원 한 명으로 인해서 태극기 혁명의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춘천 시민들 총궐기에서 다시 김재동처럼 인간 쓰레기가 여기 와서 촛불난동을 지키지 못하도록 춘천 시민들이 처음 관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오지 않아도 춘천 김진태 의원 여러분 춘천 시민이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춘천 시민 만세! 만세! 한기국 만세! 만세! 태극기 부대 만세!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만세!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용한 서재만의 박수 합쳐! 말씀이 있으시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